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경매 물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입니다. 2018 타경에 9842호구요. 중복 병합 건물입니다. 물건입니다. 경매는 9월 4일에 있겠습니다. 9월 4일에 있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10시까지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소재지는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384-12번지 건영아파트 1동 8층 812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 지분이 9.28평이고요. 토지 지분보다도 아파트에서는 전용 면적이 더 중요하죠. 전용 면적은 18.52평입니다. 61.22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60제곱미터는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24평형, 25평형, 뭐 26평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의 약 감정가의 80%가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4월 26일 대부회사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MPL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PL 물건이고요. 차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권자도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죠. 선순위권자와 삼순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관리비가 좀 체납되어 있습니다. 260여만원 2019년 4월 24일 현재 이렇게 체납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계략적인 개요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은요, 건영 남서울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영에서 시공하였고요. 총 세대수는 619세대, 작은 세대 아니죠? 중형 세대 이상 됩니다. 26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18.49평, 아까 말씀드렸었죠? 89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매가격은 조사된 것에 의하면 2억 7,750만원에서 3억 1,5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세가격은 1억 9,5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 사이에 되어 있고요. 세동입니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평균 하절기에는 134,668원, 동절기에는 138,043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층짜리 아파트고요. 개별 난방에 도시가스 연료가 공급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인 가격과 아파트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독산역이 되겠고요. 석수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죠. 그 앞에 보면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있네요. 국립. 이곳이 이제 시흥동이 되겠습니다.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세동으로 되어 있죠.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8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죠. 아파트 내부를 단지 내를 보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5층짜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가 되겠고요. 26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죠. 방금 전 로드 위에서 본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멀리서 봤을 때 권영이차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아파트의 출입문 쪽이 되겠고요.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네, 8층이네요. 8층의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끝부분이라서 프라이버시가 가장 덜 침해받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단실이 있고, 방두 개, 방이 세 개네요. 그죠? 방세 개, 주방이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의 요 부분이 되겠네요. 맨 끝에 부분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흥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실입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저렴하게 응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